네, 저 4-2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문을 먼저 보면서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나서 어떤 틀 속에다가 이 글 내용을 집어넣어서 정리하셔야 돼요. 소재와 그 다음 방향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또는 소재와 소재들 간의 관계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식화를 하셔가면서 도식화 기법을 통해서 지문의 전개 방향을 정리하시면서 글을 읽으셔야 돼요. 항상 먼저 봐야 될 건 뭐다? 소재다. 자, 소재를 먼저 보시고 두 번째로 방향이나 관계성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등급, 5등급 분들은 만약에 방향이랑 관계가 찾기 어렵다. 왜냐면 방향과 관계는 동사 뒷부분이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설명 부분들이. 그러면 소재라도 계속 잡아가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뭔진 몰라도 여기에 대해 설명하는 것 같다. 자, 이거 잡는 게 1순위입니다. 자, 전체 구조적인 걸 보면 여기 however이 있었는데 이 however은 보통 이제 however 나오고 나서 필자가 앞에 걸 다 뒤집어 엎으면서 요 문장에서 주제문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번 however은 좀 달랐어요. 여기서는 단순하게 앞 문장과 역전만 있었고 글의 전개 방향은 이 앞부분의 방향과 일치하는 그런 흐름이었고 오히려 역접이 이 now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now가 뭐 지금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글의 흐름을 전환할 때도 이 now를 써요. 자, 여러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점을 살펴봅시다. 이런 느낌의 의미도 now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now가 지금 글의 흐름을 멈추어주고 이 now를 기점으로 글의 그 전개 방향이 바뀌는 그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의문문이 나오죠. 자, 의문문을 통해서 필자가 문제제기를 해요. 문제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제기를 통해서 또 글을 전개 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도 지금 역접이 하나 있죠.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역접도 제가 여러분들께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는데 난이도가 있지만 4, 5등급 여러분들하고 또 1, 2, 3등급 여러분들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찍기 비법하고 그 다음에 자세한 해설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데니아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윤리가 종종 가르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항상 주어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지금 주어에 ethics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첫 문장의 핵심 부제는 윤리고 방향은 학습될 수 있다. 자, 이거 시그널의 방향인데 선천대 후천 기억나시죠? 우리 배경지식 논리도 사용을 하셔야 돼요. 배경지식 시그널. 그러니까 대부분의 글의 흐름들이 얼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습되어질 수 있다 이런 거 보면은 아, 선천대 후천에 대한 이야기구나. 후천과 관련돼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nurtured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acquired 뭐 등등등.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필기를 해놨습니다. 선천 같은 경우는 뭐 inherent도 많이 나오고 wired 또는 inborn 타고난다는 거죠. 뭐 이런 단어들 같이 나올 게 예상이 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방향 잡아주시고요. 자, 일단은 윤리의 방향이 후천으로 지금 학습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일단은 인트로의 방향이 이렇게 잡혔기 때문에 큰 틀이 이 틀 안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재는 윤리고 학습되는 거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자, 그가 주장을 합니다. 모든 악은 무지다. 자, 무지라는 거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상태가 지금 마이너스로 등장을 했고요. 자, 그럼 무지는 학습되지 않은 상태죠. 그럼 뭐가 학습되지 않은 상태일까? 윤리가 학습되지 않은 상태겠죠. 친절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In other words, 다시 이야기하자면 In other words의 기능은 앞에 설명한 내용에 대한 재진술이죠. 그리고 소재랑 방향이 똑같이 나오게 되어져 있고요. 자,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거라는 유일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모르는 건 뭐에 대해서 모르는 걸까요? 앞에 소재가 윤리였기 때문에 윤리에 대해서 모르는 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이 윤리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다라는 거겠죠. 자, 조건이 나옵니다. 하지만 역점이죠.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가 올바르다라는 거를 알게 된다면 그러면 it should then follow that은 it follows that 이란 표현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that 이하의 결론에 이르게 되다 이런 표현인데 should가 붙었으니까 that 이하의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어떤 결론? 우리가 반드시 그걸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however는요 글 전체의 흐름을 꺾는 역접이 아니라 이 앞에 부분부터 필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보다 돋보이게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한 역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문장과만 연결된 역접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문장은 우리가
몰라서 잘못된 행동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알면 잘못된 행동을 안 한다. 그리고 지금 however 있지만 글의 방향은 역접이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럼 이제 이 앞에가 좀 더 한 덩어리고요. 이 부분 정리하면 윤리와 관련돼서 우리가 윤리를 알면 행하고 그다음 모르면 행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초보자분들은 일단은 여기에서 설명하는 게 윤리와 관련된 설명을 하는구나. 그리고 뭐 학습되는 거, 그 다음 반복되는 표현들만 일단 잡으세요. 모르는 거. 여기서도 뭐 모르면 이런 표현들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도 우리가 뭔가를 믿게 되면 뭐 이런 표현들 이런 거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글 내용이 완벽하게 인재가 안 왔을 때 대충 반복되는 표현들을 일단 잡으세요. 자, 그 다음에 now가 나왔죠. 자, 우리는 자유롭게 이 플라톤의 생각에 반대할 수 있다. 자, 지금 역점이 나왔죠. 우리가 자유롭게 플라톤의 생각에 뭐 할 수 있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자, 동의하지 않는 반대 방향이 나왔고요. 자, 방법, by ing는 방법 포기죠.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경험에 어필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그 플라톤의 생각에 반례를 우리가 들고 이 플라톤의 이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생각과 반대되는 일이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플라톤에게 반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만약에 자, 내가 안다면, 뭘 안다면, 내가 두 번째 파이 조각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 알았죠. 그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플라톤의 주장에 따르면 알면 어떻게 해야 되죠? 행해야 되죠. 몰라서 행하지 않으니까. 이게 의미하는 것일까? 내가 그거를 먹지 않을 거라는 걸? Ever? 평생? 자, 지금 문제제기를 하죠. 자, 제목 문제는요, 아웃라인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여러분들도 해석이 잘 되시는 분들도 여기까지 따라왔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하고 무너질 수 있는데 무너지지 마시고요. 방향을 보시면 어떤 방향으로 가죠? 플라톤의 윤리와 관련된 주장을 반박하는 방향이죠. 이해되시나요? 반박하는 지금 방향이에요. 정말 그럴까? 이런 느낌이죠. 이 방향을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안다고 안 할까? 안다고 할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의문문도 의문문을 통해서 이제 이런 어감을 전달하고, 야, 너 그런다고 걔가 안 할 것 같아? 무슨 느낌인가요? 그죠? 걔가 이거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먹을까? 먹을 거라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도 내가 먹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급자를 위해서 논리적 도식화를 시키면은요, 자, 이프절이 들어가면은 조건이죠. 자, 조건 부분은 원인 부분에 해당을 하고요. 자, 원인 부분에 지금 동사의 방향이 알다요. 알면이죠. 알면. 조건이 알다요. 알면. 알면 안 할까? 자, 이렇게 지금 방향이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필자의 생각은 뭐예요? 알아도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플라톤에서 조건 부분 어디였죠? 이 부분 여기죠. 우리가 알면 그 윤리적인 행동을 따른다죠. 원인이. 근데 필자의 생각은 우리가 알아도 안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개의 공통적 부분은 어디 부분이냐? 원인 부분은 공통인데 뭐가 달라지냐면 결과가 달라지죠. 자, 이걸 도식화시키면은 플라톤의 생각은, 플라톤은 지금 원인 부분에 알면 윤리적 행동을 한다고, 필자 생각은 알아도 윤리적 행동을 안 할 수 있다요. 자, 그럼 공통 부분이니 원인 부분에 알다가 지금 들어가 있고 필자 생각 알아도 안 할 수 있다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도식화가 좀 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잡히면은 보기에서 답이 보여요. 자, 4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는 게 우리로 알고 올바른 행동으로 이끌까? 이거죠. 자, 그럼 대답이 아니, 알아도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어가 되죠. 그리고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도식화를 시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초보자분들은 일단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반복된 게 윤리, 그 다음에 안다, 모른다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필자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설명 대상은 암과 관련된 거였어요. 그 보기에서 그 뭔가의 어떤 거에 대해서 안다를 표현한 그런 소재가 들어가 있는 보기를 찾아보면은요, 1번은 잘못된 행동, 안 좋은 교육의 결과. 여기서는 안다 개념 없죠. 자, 2번은 사회적 표준, 행동을 위한 도덕적인 표준 이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도덕이라는 거는 학습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학습이 되어줘야 된다. 이 비 다음에 이제 여기 그 텃이 생략된 거죠. 학습이 되어줘야 된다. 안다 개념 없죠. 오로지 4번에만 knowledge, 아는 것과 관련된 단어가 있고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도 안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번을 답으로 하시면은 맞추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구조를 지금 보면 이렇게 한 덩어리죠. 이렇게 한 덩어리고 필자가 플라톤의 생각을 반박한 다음에 이제 뒤쪽에 이 however의 기능을 설명을 드리면 역접을 통한 강조예요. 자, 역접을 통한 강조를 위한 however. 자, 역접을 통한 강조는 언제 쓰는 거냐면 글 쓰는 사람이요, 계속 한 가지 방향으로만 글을 쓰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갑자기, 갑자기가 중요합니다. 갑자기 이 글쓴이에 반대되는, 글쓴이가 설명하는 대상에 반대되는 내용을 갑자기 설명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A 플러스가 더 강조가 돼요. 그냥 쭉 A 플러스로 끝까지 설명하는 것보다. 자, 그리고 중간에 다시 이 플라톤의 주장이 들어오게 돼요. 이 부분이. 자, 여기 플라톤 얘기 시작하죠. 보시면 플라톤이 아마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대니아라고 생각하도록 설득하려고 시도할지도 모르는데요. 그의 말이 맞다고. 자, 어떻게 함으로써 그가 의미하는 바를 what he means by, he means by A면 A를 통해서 그가 의미하는 바 이거거든요. 그래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the phrase to know, 안다라는 문구를 통해서 그가 의미했던 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그가 옳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득시키려고 시도할지도 모른다. 그냥 뭐 플라톤이 우리를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조건 나와요. 만약에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온 마음을 통해서 뭐라고 확신한다면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자, 조건 부분에 지금 또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된다면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마도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냐면 그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 시제에 주목해 주세요. 지금 구조적으로 지금 여기 시제들을 보면 뭐냐면 가정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필자 생각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플라톤 입장에서 가정법을 사용해 가지고 그렇진 않을 텐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확신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플라톤의 생각을 기술을 했죠. 하지만 이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자, 웨더절이 지금 주어로 나왔죠. 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지가 지금 동사인데 윤리적인 콜스가 시도해야 하는지, 학생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시도를 해야 하는가 여부는 마지막 방향이 어때요? 아직 확실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자,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 학생들을 확신시킨다라는 건 알면, 윤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면 그러면 그것을 안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학생들을 설득시켜야 하는가, 윤리학 강좌들에서는 여전히 어떻다,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어때요? 확실하게 아직은 뭐 믿을 수 없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종 방향이 다시 어디로 향하게 됐냐면 debatable하다, 논쟁의 여지가 있다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4번 확실하게 답이 되죠. 네, 알면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안 할까? 아니, 대답은 알아도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어, 확신할 수 없어가 되겠습니다.